네, 이제 2022년도 사거리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거리일이 지나고 나면 또 저희는 2023년을 맞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 해 증시를 또 정리를 해보고 내년 증시는 어떨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가 되면은 또 한사를 먹습니다. 예. 2022년의 시장은 사실 좀 불안정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인 분위기나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그 연말 되면은 이렇게 경제TV 출연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많이 물어봅니다.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올한 해를 경제적으로는 증시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뭐 채운 앵커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저도 궁금한데, 아,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연준의 눈치를 본한 해. 왜냐면 계속 우리 뉴스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그죠. 또 자이언트 스텝이야, 또 그래? 이럴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다. 저는 긴축이라는 것이 이제 지난해부터 이야기는 됐지만, 이렇게까지 우리 정세에 영향을 미칠지, 세계 경제, 또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면초가의 한 해였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어느 것 하나 우리 그렇죠. 경제에는 뭐 호재는 없어요. 이게 다 악재였고, 그래서 최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2022년 참 우리 뭐 10월 말에 또 참사도 있었고, 그렇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도 참 많았고, 정치적으로 큰또 변곡점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대선이 있었고,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좀 최고조로 또 확대됐던 한 해였지 않나. 그런 상황들을 잘볼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이 주식 대기 자금, 증시 예탁금 대기 자금 자체가 상당히 축소되는,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지난해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한 해였다. 좀 증시로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 한 해는 아니죠. 근데 좀 내년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마다 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때는 뭐 미중 무역 분쟁, 또 한때는 팬데믹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연준의 눈치를 그렇죠. 많이 본 것이 예, 패드. 사실이고, 패드죠.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금리 인상이 내년에도 사실은 이뤄질 것인데, 이 그렇죠. 키워드가 내년까지 또 중요 키워드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반기까지는 중요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요 분위기를 그대로 예, 이어갈 우리 시간에 것이다. 계속해서 또 반복하고 강조해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긴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긴 터널이 언제까지나 계속 터널일 수는 없는 것이고, 빠져나오기는 빠져나오는데, 일단 이 터널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결돼 있다.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이 터널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것 같고요. 긴축에 따른 또 고금리, 이게 사실은 제일 부담이 됐던 거죠. 왜 부담이 되냐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를 또 받치고 있는 한 축은 또 부동산이에요. 이게 뭐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주로 주식을 다루기 때문에 채권이나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깊숙이 안 들어갔지만, 사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이 금리 또 고금리 때문에 상당히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내년까지도 영향을 줄 거예요. 부동산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또 하나의 변수기 때문에 증시 악재는 지속되고 있다. 좀 털어내고 싶은데 간단히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우리 금리도 목표치를 3.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7까지도 충분히 저는, 또는 그 이상도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왜? 이게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 사이에 너무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의 얼굴도 보면, 하는 총재 얼굴을 보면, 금리 인상이 결코 달갑지가 않아요. 그죠. 본인도 알죠. 금리 인상이 주는 의미를 IMF 국장까지 또 역임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불가피한 상황을 그죠.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고금리에 있다면 그럼 내년은 뭘까? 내년이 뭔지도 물어볼 겁니다. 저는 조금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곤혹스럽긴 하지만, 저는 R이다. 리세션.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도 발표되는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6% 이야기했잖아요.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터널을 벗어나는 시점은 분명히 내년에 온다. 그걸 우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반드시. 사실 페드가 금리를 올린 것도 일단 경제를 좀 죽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그렇죠. 잡는 예. 그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목표를 잘 이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리세션이 두려운 이유는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되기 네.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1, 2 기업인 삼성전자, 예.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반도체 쪽이 IT 수요가 약해지면서 그 실적이 더 내려가면은 또 우리 시장에 어마어마한 그 투자 심리의 약화를 가져다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가장 크게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어젯밤에 다들 우리 애청자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송중기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분명히 드라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삼성그룹과는 상관이 없다. 근데 뭐 안 비슷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네. 이건 정말 미래의 우리 먹거리다. 그렇죠. 제가 또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전히 반도체는 그런 위상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이고. 그런데 이 내년 경제 성장률이 이제 금리는 지금 고금리 상태고 또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뭐 최근 할인율을 보더라도 IT 기술주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수요가 늘어나야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이재용 삼성 지금 회장이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200만 도시에 사용할 전력을 평택 공장이 다 사용을 한다. 하지만 이 공장에서 생산된 그 반도체는 저전력 기술, 전력을 아주 조금만 소비해도 되는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그게 바로 우리 기술력이에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내려가기도 하고 조금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상황이 제가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에 좀 풀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지만 이제는 반도체의 판도 자체가 우리가 예전에는 삼전과 비교를 할 때 주로 인텔, 뭐 퀄컴 그렇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경쟁자를 이야기할 때. TSMC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반도체의 판도는 메모리에서 어디로? 비메모리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비메모리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물론 시스템 반도체죠. 그중에서도 맞춤형, 파운드리, 그리고 이 반도체 설계, 팹리스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개인 투자자들. 터널을 벗어날 때는 이제는 메모리가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간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 비메모리와 관련해서 이 삼전과 거래 관계가 있는 이 밸류체인 회사들이 어디냐? 그러면 SFA나 원익 IPS나 또 헨시텍이나 또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뭐 반도체 자체 그 경쟁력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배종찬 소장은 10년 뒤에 본인을 위해서나 노후를 위해서나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식을 산다면 어떤 종목 사시겠어요? 그러면 저는 2차 전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지금 당장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너무 올라갔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주춤한데 그럴 수 있지만 10년 뒤에 이거 잘 샀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바로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장기 투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워렌 버핏의 추종자입니다. 실제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어서 미국의 네브라스카의 오마하까지 찾아갔어요. 예. 네. 이 워렌 버핏이 자주 가는 그 스테이크 식당까지도 갔어요. 그건 왜냐? 결국 저도 효과를 봤거든요. 장기 투자를 해서 분명히 장기 투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단정적이거나 너무나 우리 스테레오타입으로 갈 필요는 없다. 어떤 종목은 장기 투자, 어떤 종목은 단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2차 전지는 뭐 미국 IRA법 혜택에 대해서 적용되는지 여부가 이제 최대 관건이 될 텐데 우리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IRA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미국 기업이에요. 그렇죠.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IRA법, IRA법 그런다고 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우리가 2차 전지는 정 우리가 현대 기아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 부분이 주춤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뭐 LG 엔솔이나 또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어디에? 미국의 전기 자동차에는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밸류체인을 같이 보시라. 2차 전지는 뭐가 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뭐 장비주, 또 하나는 어느 쪽이에요? 소재주. 소재주나 장비주 모두 우리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장비주와 관련해서는 M플러스도 있고 또 일진 머티리얼스도 있고 에코프로비엄 이걸 참고로 해서 보시는 겁니다. 이게 딱 좋다. 이게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에 좀 이렇게 쭉 종목들을 보시면서 자 소재주는 대기업이죠. SKC도 있죠. 대부 마그네틱도 있죠. 또 코이저나 나노신소재 등 우리 방송을 다시 보기 꼭 하시면 그게 나와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기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 때는 사실 리쇼어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IRA 관련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은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2023년에 예. 주목을 해볼 만한 업종들도 함께 짚고 갈 텐데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뭐 방산도 네. 있고 원전도 있고 신재생도 있고 계속해서 좀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입질에 자주 오르내리는 종목들을 보면 네. 이 종목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관심이 있다는 것은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의견은 의견이에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의견은 뭡니까?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분명히 뭔가 유의미한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전도 그렇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특히 이제 방산 부분은 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약간 또 푸틴의 발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은 약간 전쟁을 좀 휴전하고 종식할 듯하죠. 이게 제가 전망했던 겁니다. 이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각 국가들이 이제는 두려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래서 방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북유럽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계속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때 가성비 좋은 이 무기가 어느 나라 무기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감탄을 합니다. 노르웨이도 그렇고 폴란드는 아예 그 부두에 이 우리 전차가 쭉 전열돼 있는 그곳에 폴란드 대통령이 직접 나와요. 원더풀, 원더풀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 방산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히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실 부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은 네옴시티까지도 있어요. 이런 이중적인 부가가치 효과가 나는 것들은 우리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은 우주항공주까지 연결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무슨 말씀 드렸어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뭐 이런 거겠죠. 자, IRA법을 들여다보면 기후 대응에 대한 친환경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데 이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줄. 자, IRA법에서 배제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어디예요? 중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이나 실리콘 같은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이제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데 누구 때문에 뭔가 성과를 못 냈어요. 중국이에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 중국 배제. 그럼 중국이 배제되고 나면 빛을 볼 국가의 기업이 어디?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OCI나 하나 솔루션을 좀 주목해보라는 말씀 제가 일찍 계속 드려서 하나라고 하는 기업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원전은 무슨 말씀드렸냐? 지금 가장 중동에서 조명받는 사람 37세 누굽니까? 빈 살만이죠. 저는 살만 있지만 빈 살만에 주목을 해라. 아침부터 제가 웃겨드리네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자, 그렇게 대한민국 원전에 이 빈살만 왕세자가 저게 무슨 K원전이야? 뭐, 너무 좋은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사우디가 12조 원을 들여서 원전을 가니까 그걸 한 번에 그냥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동부유럽
또 기회가 될 수 있고 사우디도 기회가 될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나 에너빌리티나 또 한전이나 한전 KPS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 뭐 소장님은 신재생 방산 그리고 원전 중에서 어디를 콕 집어서 그렇죠. 투자를 하실 거 생각하면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방산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샤인 프로젝트가 뭐죠? S-OIL과 롯데케미컬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어깨 동무하면서. 그래서 저는 롯데케미컬 이 석유화학 쪽에도 좀 주목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우디 효과 빈살만 이펙트로 봐야 되겠죠.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원전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 성과를 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여러분들이 이럴 때 내년은 이제 2024년은 가치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주가 순자산 비율 뭐죠? PER이죠. PER이 낮은 기업들에 더 좀 주목을 하는 그런 2023년 내년에 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의 시장 분위기까지 함께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